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자 대한민국 이제 시간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쁠 필요 없어요. 이미 기울었어요. 승부는 아 김학범 감독 4강이 눈앞에 왔습니다. 시간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김학범 감독도 자 이거 이제 차면은 풀 수 있어요. 네. 네. 자 주심은 키스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니 키스를 뿌려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 주나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조금 더 추가가 되는군요. 측면으로 나갑니다. 자 무리한 깊어요. 네. 무리한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네. 우리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에 진출합니다. 정말 힘든 경기 선물 선수들 눈물겨운 투혼으로 뽑겨냈습니다. 뭐가 왔어? 배달의 민족 주문 들어. 타이밍이 딱 오늘 좀 즐길라 그랬는데. 아니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배달의 사랑이지. 약간 타이밍 좋았어요. 야, 두 개면 두 개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말씀 들리지 않았어. 오늘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아. 물론 스케줄이 돼. 아니, 오빠한테 미리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안 했지. 너 항상 나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마. 얘기 안 했으니까. 아, 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할까? 어때, 이거? 아! 어차피 안 돼요. 야, 없어도 돼. 염색한 거지? 네. 어. 까맣게.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둘 다 안 나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시윤이 머리를 시윤이가 잡아. 안 돼요. 잡아서 뭐해? 이 강도가. 아. 이따 오프닝 나 이렇게. 이거 오빠 그냥. 이렇게. 아 그래요? 어, 나 벌쳐 그냥. 그, 아 완전 들러리네. 받아야 돼. 네네. 이러고 살지 뭐. 노래 넣나? 적어 놨었는데 그냥 아, 대본 주시면은 See you again. 아, 아, 네. 열심히 경기 끝났나? 4강전? 네? 11시쯤에 끝나겠지? 4강전이 끝난다고요? 무슨 4강전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일본은 끝났 아, 29일 네. 아니, 언급하지 마세요. 클로징에 얘기를 좀 끌어야 되는데 29일 클로징을 하잖아. 아, 그때 지금 축구를 하고 있지. 9시 반부터 축구를 하고 있거든. 베트남. 아 베트남 아직 안 이겼나요? 그거 못 봤어요. 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만나지 않을까? 난리 날 것 같은데. 결승?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북한이. 근데 군대 안 가는 게 커. 간절함. 어 진짜 간절함이 있어.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뭐야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을 때 홍명보가 전반 끝나고 그거 틀어줬다며 이등병 편지인가 틀어줬다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음악만 틀어줬대 그냥 전반전 끝나고 이거 어 이겼잖아 뉴스를 또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 들은 얘기야 나도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근데 이거 다음에 그거 아, 뭐, 멘트 또 있지 않아요? 뭐 어디서 어. 들으실 수 있고요? 마이 문자. 이거 아이고. 이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 네, 이거 줄게. 아, 배고프다. 아, 그거랑 그거까지. 태국. 네, 1부터 3페이지. 아니 그거 어 어. 네, 나머지 들. 네. 있어? 네. 프리상품. 해볼까요? 나도 뭐 볼펜도 지금 주고 그래. 맞아. 시간 너무 아쉽다. 너무 꼬르륵거려서 이 소리가 여기 들어갈까 봐. 안 들려.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들리면 어때? 어렵다 그러면 되지. 아 맞다. 그 성대선배 오면 강남국장 가기로 했어요. 지정석 안 만들어놔야겠다. 네? 성재는.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지정석.
선배랑 가기로 했어요. 그 토요일에. 10시 전에 다 결정 나요. 여자 축구는. 아니 아니. 방송 나가는 29일날 우리 4강전이야 이 시간이. 아. 11시에는 우리가 결승 올라가는 안가나가 나 이때 결정 나. 클로징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지. 이게 아니야. 예약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많이 주세요. 제가 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봤자 지니까. 성재도 미친 듯이 먹어. 성재는 저 인정했어요. 걔 거린처럼 먹어 진짜. 근데 저랑 드실 때 거린처럼 안 드시던데? 품위유지. 품위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먹으면 음식 자꾸 떨어뜨리거든. 되게 추접해 그거. 어쨌든 제가 되게 좋아해서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성재 그럼 다 끝나고 올 거 아니야? 마치한 게임. 네, 끝나고 바로. 아니 이거 이거 해야 돼. 뭐야? 클로징. D는 인스타그램 끝곡으로 드리겠습니다. DN이요? 딘. 아 딘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자 노래 제목 인스타그램이야. 네,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주신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디네의 인스타그램 들려드릴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네, 2018년 8월 29일 8월 29일 수요일 맞죠? 아까 그 이거 방문서 해설된 거니까. 많이 들었는데 여유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아닙니다. 지난주에 없으셔가지고 제가 첫방 때부터 아주 지난주 뭐 했어? 고군분투했어요. 제 최애곡 해가지고 마마무 볼빨. 네. 진짜 힘들었어 그날. 첫방부터 힘들었어요. 일단 이거 하고 까먹지 말고 끝나면 다시 아까 위원님 앞에 거 녹음해야 돼. 아 그래요? 이거 지금 하는 줄 알고 갖고 있었어요. 하고 지금 해? 네. 시간 걸릴 텐데? 이거 다음이라도 할 수 있잖아. 아, 네. 네, 네. 잠깐만. 지금 갈게. 1. 굿바이. 굿바이 말고. See you. 뭐야? 안녕하세요. 목이 잠겼어요. 마지막이라 목이 잠겼나 봐요. 역시 나 빡세.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 말고 주시은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싸이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이었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연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태리 씨와 이병헌 씨가 나눈 대화 장면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주텐을 진행하는 마지막 날이라서 제 마음을 담은 오프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 성재 선배가 또 바빠지면 그때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2주 동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동안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 금방 만날 수 있겠죠? 성재 선배가 또 자리 금방 비우겠죠? 주텐 마지막 날은 이분께 얹혀 가야겠죠.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더더 퀴즈쇼 지난주에 이어 주시은 최애 가수 CME 노래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전자들은 잠시 후에 만나기로 하고요. 그 전에 오늘의 게스트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주텐 앞으로 온 문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그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CME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을 하면은 오늘 생방송에 CME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주 더 가는 거. 아, CME를? CME가 네. 뭐야? 시스타 에일리 미세이. 근데 그게 이제 주시은 최애 가수 시리즈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ME를 이번 주 생방에도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거야. 아. 그리고 지난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세요. 되게 꿀피부처럼 나와요. 꿀이네. 어려서 그래요? 네. 광고가 없네. 9월 달이라 가지고. 라면? 참깨. 난 참깨가 좋더라.
왜? 이거 다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요 이거를? 네. 어, 이거 이거요? 네. 이거? 그게 이거 소혜양이 읽는 게 아니고요? 이게 더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소혜양이 4월 4일이어가지고 3일 것만 드리기 힘들어요. 아, 진짜요? 많다. 쭉 갑시다 우리. 필요 없으니까 하나도 틀리면 안 돼. 한 번 틀리면 나한테 이거 시켰잖아. 올드스쿨 갔을 때. 아 진짜? 응 얘기했잖아. 나와 간다 나와. 처음부터 시키지 말라니까. 자 한 번도 틀리면 안 돼요. 자. 저 지금 처음 보는데요 이거? 아 나가 짜증 너무 나더라고. 한번 1분 시간 줄게요. 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물에서 마스크팩 세트,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목이 잠기네 물을 좀 마시고 셀트리온에서 만든 톡톡톡을 톡톡톡으로 읽어가지고 어려워. 향아지야 두시 계속 홍삼 정리입니다. 남자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두피케어 전문가 시놀 HNS 아우 여기가 어렵네. HNS에서 샴푸바 세트. 저같이 튀김 교환권. 라이프랜드 위블로우에서 섬유 탈취제 세트. 물의 축제 컬링 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가평 명지산 카라반 우토 캠핑장에서 카라반 글램핑 이용권. 파브렉스에서 박찬호 크림과 매드핑 세트. 장례원 한 키에 한대. 진짜요? 여기가 응원을 HNS 포튼 가먼트 엔진 코팅 전문 기업 벨 퍼포먼스에서 엔진 코팅제. 본인에서 탈모 샴푸 에센스.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에버비키니에서 다이어트 건강 기능성품.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근데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 광고 하나 했으면 좋겠어. 장난 아니다. 갈게요. 네. 배성재 혜택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에서 크림 세트. 중국어도 안 되면 시원스쿨에서 6개월 수강권. 임금님표 2000에서 2000 향토몰 온라인 상품권. 특허받은 기술 레이나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 상하제약 주식회사에서 홍삼정 데일리타임. 남자의 로망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두피케어 전문가 시놀 HNS에서 샴푸바 세트.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블로우에서 섬유탈취제 세트. 물의 축제 컬링 왕국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가평 명지산 카라반 오토캠핑장에서 카라반 글램핑 이용권. 파워프렉스에서 박찬호 크림과 매디핑 세트. 좀 일찍 만나는 할로윈 에버랜드에서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헬스앤뷰티에서 닭가슴살 패키지. 엔진코팅 전문기업 벨 퍼포먼스에서 엔진코팅제. 본인에서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판촉물은 고려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색다른 다이어트 에버비키니에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와 잘했다. 와 광고 와 선물 와. 1분 안에 끝났죠? 잘했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정영국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그럼 프리 선언 문자 함께 소개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런가 봐요. 예 뭐야 이게? 그럼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770님이 자취 시작했습니다. 라면 좀 사두려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여기 상품 막 말해도 돼요? 안 되죠? 예. 네. 저는 참땡 라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이제 그 컵라면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큰 거요. 그걸 갖다 섞어서 해주셔야 돼요. 참땡 라면 큰 거요.
사달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걸 추천한다고. 아, 추천 전 봤을 때 네. 드시는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이게 약간 사이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 저는 한 번도 사이즈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두루두루 물어본 결과 늘 큰 거. 늘 큰 거?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얘기하면 뭐예요. 네. 네. 그럼 강민우님, 핸드폰 새로 샀는데 보험을 들까요 말까요? 지금까지 액정 깨트린 적은 없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들었다가 네. 처음 들었는데 네. 그때 핸드폰이 깨졌어요. 그러면 강민우님 안 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네. 예.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다가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네. 한 번 깨진 거예요. 네. 그때 들었거든요. 네. 보상을 다 받았죠. 아 근데 안 드셨을 때 그럼 떨어뜨려서 깨진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강민우님 안 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상해졌네요. 자, 네. 안정수님. 배텐 덕분에 SBS 아나운서분들과 내적 친분이 형성됐네요.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반갑습니다. 어, 이건 칭찬이죠? 그러니까 칭찬인 것 같습니다. 시은 씨 계속... 보고 반갑다 뭐 이런 네, 뜻인 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적 친분을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튼 덕분이죠. 네. 네. 이정찬님, 동생이 연애 시작했습니다. 꼴 보기 싫은 나, 비정상인가요? 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동생이 이제 연애 시작해서 보기 좋고 이런 네. 게 가장 좋죠. 그래도 뭐 하나 떨어지니까 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얼른 이정찬님도 연애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0232님이 주바페 요즘 못 봐서 허전합니다. 품맥골2 얼른 돌아왔으면 그러게요. 성재 선배가 돌아오는 대로 품맥골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할 말이 아예 없네요. 네. 자 그럼 이상 주시은 정용국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혼자 하지 이거. 고깃집 홍보나 하래요. 부정제가 누구죠? 올라오고 있잖아. 중계하는 사람 있어요? 다들 엄청 좋아하시면서 맨날 애정 표현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애증의 관계지. 그러니까 성재 선배 엄청 좋아하시면서. 게스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대타로 이렇게 나오고 예원이 오고 뭐 이런 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저 살 안 쪘어요. 이제 하는 얘기지. 이거 각도가 이상한 거예요. 청취자가 거의 남자가 더 많지 않나? 그렇. 걸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성재를 감싸는 멘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아니 아까 안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누가? 그냥 쓴 거지 뭐. 어, 여고생 있네. 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래요. 나이 마흔 넘었는데 여고생이에요. 아 쌍스럽다.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거 봐 군필여고 그냥 써 있잖아. 용국 오빠 무슨 소리예요? 민방이 누구세요? 마음 먼저 여보세요. 아, 그 우리나라가 4강 누구랑 붙지? 베트남 아니면? 베트남 이겼었죠. 아 베트남. 크. 위험할 위험할 것 같은데. 워낙 승승장구라. 검은 머리인데 오늘 자랑하려 그랬는데. 여보세요, 네가 혼자 하니? 아니요, 미용실에서. 나이 들면 혼자 한다더라고. 집에 혼자 거울 보고 앉아가지고. 머리가 길어서 그건 힘들 것 같은데. 깜장머리 괜찮아. 깜장머리. 닦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 막 아 이 이 캠으로 보는 거야? 네 지금 안 돼가지고 네 보통 누구 거야 이거? 내 거. 어 바꿔야겠다. 왜? 왜가 화질을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화질이 왜 이러지? 저 면박으로 후벼 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화질이 왜 이래? 어 렌즈 되게 조그맣구나. 괜찮아요. 그리고 예쁘야 더 예쁘게 나와요.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괜찮? 이렇게 더 내리면 괜찮아. 아 이게 가려지네. 너 원샷 잡아 그냥. 뭘 해도 안 돼. 톡톡으로 나와요 저. 이거 약간 화면이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같은데? 찐빵처럼 나와요. 누구 만나러 갔을 때 몰래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어 아까 괜찮은 인터뷰. 어 인터뷰할 때. 어. 아니 그게 막 욕하면서. 이렇게. 어, 아까 각도 괜찮아. 이러면 괜찮지. 그나마. 그나마. 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어 됐어 됐어 됐어. 안 될 것 같은데. 신이 쪽으로 더 틀어줘야 돼. 어, 네 이거 폭신한. 이렇게. 어 됐어. 이거 넘어지. 됐어 됐어. 오빠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됐어.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목소리 들리잖아. 사람들이 저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내가 멀리 들어 빠졌어. 근데 아시안 게임 별로 이슈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조금 이슈가 덜 됐죠. 어, 좀 덜 됐지. 동계 올림픽에 비하면. 어, 좀 덜 되는 것 같아. 원래 딱 들어오면 손님들이 틀어달라 그러거든. 한 명도 없어. 어. 뭘 하든 간에 뭐 펜싱이든 뭐든 간에 틀어놓으면 안 봐. 자, 그럴게요. 넵! 배성재 10 많이 그리우시죠? 코큰 배뚠뚠 배디가 많이 그리우시죠? 그래도 오늘까지 주텐입니다. 오늘도 제 위주로 제 맘대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특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시스타 에일리 미스 에이는 절대 모르고 배송제도 알 리가 없는 주시은 최애 가수 특집 더덕 퀴즈 쇼. 자 우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름 휴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용국스님이 네. 그 곱창집에 워너원이 다녀갔다고. 아 저는 몰랐었는데 네. 워너원이 자주 왔었어요. 아~ 근데 전 잘 몰랐죠. 이제 나이 든 사람만 아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직원이 워너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 그러고 있다 갑자기 며칠 있는데 혹시 여기 워너원 왔던 자리인가요? 물어봤더니 워너원 그 데이 씨가 그 팬미팅 할 때 우리 곱창집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워너원이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데이 씨가 온 게 아니라 진혁 씨도 같이 왔어요. 아~ 근데 나이를 제가 검색해서 봤더니 둘 다 10대더라고요. 네. 남자 두 분이 와서 콜라 두 개만 먹어요. 곱창 딱 먹고 그리고 가요. 앉아있는 시간은 30분도 안 돼. 어, 곱창만 진짜 말없이 곱창만 먹고 가나 봐요. 어,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 5시에 오픈인데 4시 반부터 와 있어요. 워너원 데이 씨가 앉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어머. 이걸 하루에 10번 이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NS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그걸 아예 팠어. 그 글씨를. 저 인쇄소 가서 파가지고 붙여놨어요. 워너원 데이 씨가 앉았던 자리. 어, 그 거기 굉장히 지금 경쟁률이 치열하겠네요. 거기만 앉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왔던 세븐틴이랑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도 왔다 가셨으니까 그분들 자리도 이렇게 해놨죠. 어. 그쪽 자리는 맨 구석 자리고 그 워너원 씨 앉았던 자리는 두 번째 자리인데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서로 예약을 막 해요. 근데 먼저 오는 사람이 이제 앉아야 되니까 앉아서 앞에다가 그 워너원 인형들 있죠. 네. 인형들을 다섯 개 여섯 개씩 쫙 놔두고 네. 같이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오 늦었어 하면서 다시 또 옆에 인형이 다 차차차차차.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가시고 뭐 누가 계산했나요? 자주 오나요? 어, 어떤 메뉴 먹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매장에 또 박혔어요. 분위기가. 매출이 많이 올랐나요? 그러면 많이 올랐죠. 네. 기가 막혀요. 저도 이제 그 선배님 오시면 한번 방문할 예정인데 그 자리 한번 앉아봐야겠네요. 배성재 씨 왔다 간 자리는 네. 제가 SNS로 올릴게요. 개인 메시지로. 그래도 뭐 괜찮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덕지덕지 붙어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네, 겹쳐요 언어원이랑.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질문이 왔어요. 2851님이 스님 최애 걸그룹이 마마무라고 하셨는데 그럼 최애 보이그룹은 워너원인가요? 아니 워너원이지. 워너원이 최고예요. 네. 아 최고더라고 진짜. 노래 너무 좋고 잘생기고 아 매너 좋고 최고예요. 네. 채팅창에서 워너원 아니지 오늘부터 우리원. 우리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아 용국 스님의 곱창 저자리입니다. 저 자리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네. 역시 확실히 그러니까요. 더욱더 가게가 번창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조만간 그리고 이제 방문하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오셔서 네. 제가 그 가게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제 프로필 사진 같은 걸 걸어놓은 게 있어요. 네. 거기 막 뛰어가서 딱 보더니 에이 아니야 이렇게. 왜요? 혹시 워너원 사진인 줄 알고. 제 거를 보고 되게 실망을 하고 다시 자리로 가서 앉아서 드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게는 워너원 게 아닌데요. 그죠? 그래도 뭐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더더키즈 쇼도 음악 퀴즈고요. 주제도 역시 제 위주로 정한 주제입니다. 주신 최애 가수 노래 퀴즈 시스타 엘리 미스이 줄여서 CME 노래 퀴즈입니다. 그럼 우리 노래 퀴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주시은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최애 가수 세 팀 시스타 엘리 미스이 세 팀의 노래 중 랜덤으로 한 곡을 골라서 들려드릴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만 들려드리고 네. 어떤 곡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을 골라 들으실 수 있고요. 두 번의 기회도 못 맞히면 자동으로 전화는 끊깁니다. 0초부터 10초까지는 선택하실 수 없고요. 다시. 네, 참고로 오늘은 시스타 미스의 경우에는 각 멤버들의 피처링이나 뭐 솔로곡도 포함이 되고요. 에일리 씨도 다른 가수와의 콜라보한 곡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노래를 맞추시게 되면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도전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거기다가 다시 문구를 바꿔야 돼. 워너원 대위 앉았던 자리인데 진영이도 넣어달래. 다시 가야 돼. 누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팬들이 와서. 진영이 거의 없어요. 어, 죄송합니다. 오빠도 만났다는 거네요. 어쨌든. 내가 그래서 계산할 때 물어봤어. 팬클럽에서 얘기하셨어요. 팬미팅 할 때.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진영이랑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얘가 얘기한 걸로 돼가지고 뭐 둘이 얘기하다 갔어. 네, 얘기하시면 다시 나오시는데. 동생들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대로 2번에 연결됐습니다. 그 갈게요, 갈게요. 왔다가 1번 갔다 갔죠. 스케줄도 알아야 돼 이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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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번에 굉장히 죄송한데 상태 많이 안 좋네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또 제 주제 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요? 아, 저는 자작곡인 줄 알았어요. 개사하신 거네요. 네. 채팅창에서 지금 급발진 훅 들어오네라고. 저희가 이제 그 1년 이상 네. 네. 1년 이상 진행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신 분이 처음이고 네, 느낌이 뭐 그닥 좋진 않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뭐예요? 대리기사인 줄 알았네. 지금 채팅창에서 혹시 어디 행사 다니시거나 뭐 연예인이시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좋은 나이네요 굉장히.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한승혁 씨.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이신가요? 네 대학생입니다. 와 21살이시래요. 개인적으로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승혁군. 안 되겠다 여기.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저희가 퀴즈를 풀고 있는데 또 네. 퀴즈를 하나 마치고 중간에 또 텀으로 이어가는 시간에서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네. 네네 저희가 오늘 그 시스타 에일리 미스에이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저는 에일리 누나를 제일 좋아하고요. 네네. 네네. 네. 아, 노래 하나 하면 되나요?
노래요? 네네 하시고 괜찮으시면 노래를 일단 뭐 잘 들어봐서 이제 시은 씨가 괜찮다 그러면 딩동댕이고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불러 주시죠. 어떻게 해야 돼? 야.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제가 사심 한번 열심히 채우고 가겠습니다. 인사 그렇게 쓸 거면 땡치세요. 인사 그렇게 쓰면서 딩동댕하면 어떡해. 일단 승혁 씨. 기회는 네. 세 번이 됐고요. 네. 오늘 저희 치킨을 걸고 도전을 하는데 아, 0초에서 10초까지 구간만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럼 어디 구간을 한번 열어 볼까요? 아, 11초, 12초요. 지금 채팅창에 이제 승혁이가 진행 멘트를 붐한테 배웠다 스타일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넘쳐요. 아, 이 냄새가 납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선택하신 구간 11초에서 12초라고 그러셨죠?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이 오나요? 쉽다요. 쉽네요. 쉬워요? 네. 감이 왔습니까? 네. 승혁 씨? 네 뭐... 이렇게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갑자기 분위기 확 다운됐잖아 지금. 네. 네네. 네. 아 그래요? 근데 맞추시는 분들은 잘 맞추십니다. 자 뭐 시간은 3초 드리고요. 기회는 3번 있으니까 맞아요. 편하게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3 2 네. 시스타의 널 사랑하겠어. 자 자, 과연 확실한가요? 정답은 아, 아닙니다. 네. 네. 자, 기회 두 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몇 초 들려 드릴까요? 어디 할까요? 아, 다음은요. 네. 30초 31초요. 네. 자, 두 번째 기회입니다. 30초에서 31초까지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이 오나요? 모를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한 번만 더 안 될까요? 아, 근데 네. 어차피 일단 또 틀리셔야 다음 기회로 넘어가요. 굉장히 많이 다운되셨네? 아까 뭐 노래도 부르듯이 뭐 이러는데? 네. 틀리셔야 다음 기회로 넘어간다고요? 네. 네. 자,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면 한번 얘기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채팅창에서 오늘부터 안티팬 되겠다고. 시은 안티팬. 네. 죄송해요. 룰은 룰이라서. 자. 시간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뭘까요?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자, 과연 결과는요? 아. 본인이 얘기하고 아닌 거 알았어요? 아. 이제 기회가 한 번인데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 네. 구간만 잘 열면 진짜 맞출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제가 아, 그러니까 부를 순 없잖아요.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지금 계신 곳이 약간 시끄러운가요? 아, 되게 어? 조용할 텐데. 아,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조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59초에서 60초. 저희는 틀리면 자동으로 끊기는 거 아시죠? 네, 오토 굿바인데 혹시 못 마실 수도 있으니까 시은 씨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작별 인사라든가 뭐 이런 거. 네. 없나요? 갈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아, 감사합니다. 전화 끊을 뻔 했네. 자, 59초에서 60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았다고 봐요. 네, 우리 시은 씨는 감이 왔다고.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알았어요. 네. 자, 승혁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뭘까요? 3. 여보세요? 네, 미스 A의. 오, 미스 A요? 네. 3. 2. 채팅창에서 모르겠으면 필승 외치자고. 네. 자, 정답 뭐예요? 정답. 남자 없이 잘 살아. 결과는요? 아.
제가 이제 그 이거는 제 촉이 아니라 네. 통계를 내려보면 네. 앞에 막 왁자지껄 시작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다 떨어져요. 싹 떨어져.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보자마자 답 정답 공개도 안 됐는데 듣자마자 알았거든요. 그 일단 아까 노래를 불렀을 때 네. 우리 시은 씨가 굉장히 인상 쓰면서 딩동댕을 쳤잖아요. 제가 언제 인상을 또 썼나요? 거짓말하지 말고. 저 굉장히 웃으면서 아, 원래 했습니다. 표정이 그런 거구나. 네? 네. 아, 원래라니요. 저 원래 늘 웃는 상인데요. 웃는 상. 네. 네. 자, 됐습니다. 자, 원래 곡은 정답을 네. 발표하면 시스타의 So Cool이었고요. So Cool. 거의 근접했었어요. 네, 네. 갑자기 마지막에 또 미세이로 바꾸셔가지고 네. 채팅창에서 용도 3위 승혁이 붐승혁아 멀리 안 나간다라고. 전 초반에 노래 부르실 때 어디서 끊어야 되나 계속 듣고 있었는데 노래 놔두면 2절까지 부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잘랐어요. 네. 그거를 위해서 오늘 전화 연결이 된 게 아니었나. 그렇죠.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고. 하지만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승혁군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거의 다 떨어져 이런 애들은. 아니 재밌었다. 이거 왜 맞췄어야 되는데. 예 네. 앞이 so cool cool 딱 거기였는데. 야 너무 짧게 했나?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 혼자 얘기 계속 하잖아.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예, 앞에 내가 봤을 때 한 0.3초 정도. 띡! 아, 마음 급해가지고 나 엄청 짧게 낸 것 같아. 남자들이 이런 거 싫어하거든. 아! 끝! 근데 저는 진짜 쉬웠는데. 너 정답을 봤어? 보기 전에. 알기 아, 보기 전에. 네, 첫 번째 때. 진짜 노래 안 불렀으면 좋겠다. 악기 상어가 뭐죠? 이채양님 두 번째 연결이 잘. 여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에서 생활하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생활이요? 네. 어떤 거 만드시나요? 아, 그게 대충 정확하게 뭔가요?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무슨 플라스틱 용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특별히 아는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주텐 진행하고 있는데. 네. 시스타, 에일리, 미스 에이 노래 중에서 이제 정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세 그룹 중에서. 시스타. 저희가 이제 노래를 잘 불러주시면 이제 주텐이기 때문에 주신 씨가 판단을 해서 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네, 목소리 가다듬었으면 가야죠. 자, 시스타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JK.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띵동댕이에요? 네. 원래 이게 처지는 노래예요, 노래가 이게? 굉장히 많이 쳐졌는데 노래가? 아니 근데 좀 더 있어야 되죠? 아 그럼 더 들었었어야 돼요? 아 그럼 저 더 들어볼게요. 더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쳐질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높은데 되게 그러니까 좀 쳐졌지만 네. 음정이 되게 정확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자 태연 씨. 채팅창에서 지금 이분 욕하는데 전화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일단 뭐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네. 후합니다, 저. 네, 태현 씨. 기회가 이제 세 번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0초부터 10초까지만 안 되고요. 그 네. 이후로는 자유롭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간만 선택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고로 쉐이키시였습니다. 네. 쉐이키 이게 아니라 쉐이키 이렇게 네, 듣는데 쉐이키. 약간 다를 수 있었어요. 네, 네. 네, 발음이 그런 거니까. 네, 네. 자, 태현 씨 어디를 열어볼까요? 57초 좋습니다. 57초에서 58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살짝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감이 오나요? 예?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네, 에일리에. 에일리에? 자, 시간 없습니다. 뭐요? 하이어? 에일리에 하이어요? 하이어요? 네,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자, 정답! 아, 제가 듣기로는 약간 남자분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네. 노래에서. 네네. 네. 열어주신 구간에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시스타 중간에서 뭐 피처링부터 시작해서 솔로곡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노래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기회가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 어디를 열어볼까요? 58초 다음 구간. 네. 58초에서 59초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다. 네, 다 왔습니다. 다 줬다. 그죠? 네. 태현 씨? 분위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다운, 더 다운되셨죠? 아까 앞에 계신 분들도 그랬어요. 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핸드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태현 씨.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네, 에일리에. 남자 목소리니까 자꾸. 예. 에일리에? 어떤 거요? 눈물 샤워. 눈물 샤워. 결과는요? 자. 네. 에일리 씨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라 이제 노래가 어떤 가수인지를 맞춰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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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속 에일리 씨가. 태현 씨, 제가 중간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네. 참고로 미스 앤 시스타 에일리 중에서 네. 한 곡입니다. 네. 하지만 뭐 듀엣곡도 있고 그쵸. 피처링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참고하셔서 마지막 기회를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곧 눈물로 샤워하겠네. 네,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 기회가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어디를 열어볼까요? 신중하게 잘 선택해주세요. 1분. 1분이요? 자, 1분에서 1분 1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와. 네. 이거 굉장히 유행했던 곡인데, 그죠?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네. 네. 여보세요? 울어요? 벌써 눈물 샤워하고 계시나 봐요. 네. 오, 이 노래는 무조건 아시는 노래예요. 네, 남자분의 목소리 계속 들렸었고 기회 3초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주신 씨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분위기 다운돼서 화이팅했다. 네. 자, 정답 뭘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네, 뭐요? 효린. 네. 블루문. 효린이 피처링한 블루문 확실합니까? 자, 일단 그러면 결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이분 참 어렵게 가네요. 예. 네. 굉장히 쉬운 곡이었는데요. 그죠? 굉장히 네. 유행했던 곡이고. 이 노래는 가사 가지고 진짜 패러디도 많이 했었고. 네. 그렇죠. 정답은 소유 정기고의 썸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따라 이거였는데. 네. 내 거 있는데 네. 내 거 아니야. 오늘 그 연결되면 청취자분 패턴 자체가 네. 초반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점점 갑자기 다운되세요. 끝날 때 거의 상가집 분위기로 본인이 다 마무리하고 본인이 모르면 아,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화나신 것 같았어요. 네, 끝까지 맞춰야 되는데 네. 에이, 이러니까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유 정기고 노래를 듣는 게 아니죠. 아, 자, 그럼 소유 정기고의 썸 듣고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짧게 듣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짧게. 네, 소유 정기고시 썸 짧게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이제 너무 광탈을 해가지고 네, 계속 광탈하고 있는데? 아니, 쉬운데? 네, 네 되게 쉬웠어요. 초반에 자기가 소리를 많이 질러서 안 들리는 거야. 재밌는 분인데 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들리나 봐요. 난 아까 처음에 연결된 사람은 개그맨 시험 보는 줄 알았잖아. 문제를 들어오자마자 나나나나 다음 우리 무조건 다음이거든. 이렇게 하는 애 지금 오래간 애 못 봤거든. 오늘 약간 다들 텐션이 근데 치킨 먹고 해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 몇 시부터 한 거야 이거? 네? 누구 몇 시부터 했어? 7시 반부터요. 말을 많이 하니까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안 먹고 와서 점심을 늦게 먹었거든요. 배고프지. 다들 연장전 보느라 힘들었다 사람들이. 잠깐 올라가서 하두리 화질이라고요? 언제 분이시지? 군것질 할 거 가져와. 오마이 러브 이런 거 아닌가? 천리안 이런 거 할 때. 천리안이요? 여기 있었어. 엠파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자 2부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전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김민수 씨.
굉장히 많은 이름이죠, 민수 씨. 네. 네. 철수 영이 다음으로 많은 이름 민수 씨. 네.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아는 게 없네. 그러니까 네. 저도 잘 몰라 가지고. 네, 혹시 뭐 조언해 줄 거 있나요? 차 살 때 아니면 차 볼 때 뭐 이런 거. 네. 뭐 잘 모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잘 예, 네, 잘 몰라요? 아니면 정비할 때? 정비할 때 뭐 이런 거. 예. 네, 잘 타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많이 다운되셨는데. 네. 네, 그래요. 주텐 들으면서 이제 분위기 맛 없으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시스타 에일리 비스의 노래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그룹의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계획인가요? 기회를 한 번 더 얻기 위해서요. 에일리 CD 노래는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거 기회 이제 저희가 들어보고 없는 것도 아시죠? 예, 잘 부르면 띵동이고 아니면 땡입니다. 자, 에일리 씨 어떤 노래입니까? 어려운 노래인데. 진짜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그러니까 보여줬... 저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느낌이 살짝 코인 노래방 느낌 났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코인 노래방 혼자 부르는 느낌 있지 약간. 아, 그래. 느낌이 딱 왔어, 지금. 아니, 분위기가. 네. 그리고 이게 엘리 씨가 부를 때는 보여 줄 게가 되게 막 당차게 막 걸어 나오면서 막 이런 느낌인데 네. 되게 약간 민수 씨는 뭐... 약간 뭔가 숨겨놓은 느낌이죠. 다 안 보여 주는 느낌이죠. 말로만 보여 줄게. 네. 이런 느낌이고. 아, 지금 복통 에일리라고 채팅창에서 네. 근데 지금 방금 불러 주신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 불러 주신 걸 거예요. 하이라이트 맞나요? 네. 보여 줄게. 거기가 딱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이렇게 불렀으면 히트 안 됐지. 그죠. 안 보여줬으니까. 네. 그죠. 맞아요. 자, 민수 씨. 오늘 저희 세 번째 참가자분이신데 앞에 남자 두 분 계셨거든요. 하나도 못 맞추셨어요. 네, 민수 씨는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은 무조건 되죠. 일단 기회가 이제 총 세 번이죠. 네. 세 번이기 때문에 구간만 잘 열면 치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1분이요? 1분. 좋습니다. 1분에서 1분 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 오나요? 여보세요? 오늘 세 명이 다 상가집에 있는 것 같아 지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는 바꿔가면서 같이 계시는 거 아니죠? 네, 다 하면 자, 정답 3초 드리겠습니다. 3 2 에일리에 에일리에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확실합니까? 아니요. 아니, 근데 방금 되게 잠깐이었지만 왁자지껄 하지 않았어요? 신났었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안 신난 거지 노래는 신났단 근데 말이에요? 근데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는 굉장히 애절한 곡입니다.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가겠다. 자, 네. 아닌 거 아셨죠? 네. 민수 씨.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았습니다. 채팅창에서 첫눈 아니고 폭설 수준.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 안 들려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아 지금 맞추시는 분들은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맞추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세요? 아니, 집에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죠? 네, 이거 잘 들으시면 무조건 들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 민수 씨 화이팅 하시고 두 번째 구간입니다. 어딜 열어볼까요? 한숨 그만 쉬세요. 이제 다 같이 분위기 다운되니까 한숨 그만 쉬시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다들? 네. 네. 어디 열어볼까요? 45초. 자, 화이팅 하시고 45초에서 46초까지 구간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아하, 나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렸네요. 여보세요? 네. 자, 정답 뭘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스웰. 아이스웰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자, 결과는요? 아, 아닙니다.
네. 한숨이 버릇이다 버릇이야. 아니 오늘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더키즈 씨 하고 가는 건데 연락되는 네. 연결되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한숨을 쉬시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 오면 무조건 한 분은 받아 가시거든요. 네. 네. 미수 씨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죠. 분위기 스스로 좀 업시켜야 돼요.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아 생일인데 집에 혼자 있는 것부터 분위기 많이 다운됐네. 그렇죠. 방이에요. 아, 방이. 그리고 아까 보여줄게 하면서. 네, 노래 그 에일리 씨 보여줄게 노래 부르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다운됐어요. 업시켜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한숨을 뭐라고요? 네 영초 10초까지는 안 됩니다. 네. 끝까지 한숨만. 네. 아 그러면 혹시 10초 하고 싶으신 거예요? 10초 구간 한번 열어보고 싶나요? 오늘 생일이라고 하셔서 오~ PD 룰로 지금 네. 생일자만 또 10초 안에 해드릴 아 생일이라서? 싶다고. 네네 오, 이렇게 하고 맞추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일 기념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0초에서 10초까지 금지 구간인데 네 예. 아, PD님께서 이제 한숨 소리 더 듣기 귀찮다 이러면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를 수 있습니다 생일 기념 맞춰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네 어디요? 1초요? 1초에서 2초 말씀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 이 노래는 1초 들으면 안 되고 좋습니다 마지막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1초에서 2초까지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 잘못됐다 이거 네. 1초 들으면 안 되는 노래였어요 이거는 이거 무조건 후렴 들었어야 돼 네 자 맞출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주눅들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민수 씨 일단 정답 맞추기 전에 한숨 먼저 쉬고 가시죠 네 됐습니다 자 정답 뭘까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힌트요? 해야죠, 없죠. 저는 그냥 뭐 생일 축하한다 이 정도? 3, 2, 1 시스타의 네 기부투미 자 결과는요? 아. 아, 이게 생일인데 오늘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같이 지금. 계시나 봐요 다 옆에 옆방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다음 나야 그러면서 네. 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원래 세 분 정도 연결이 되면 거의 한 분 정도는 받아 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노래는 바로 첫 분이 그 우리 승혁군이 개사에서 불러준 노래였죠 미스에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였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그 노래를 승혁군이 들었으면 100% 맞췄을 텐데 네, 떨어졌어 흥분해가지고 남의 얘기가 안 들리거든 지금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설거지하기 위해서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의 다른 남자 말고 너 듣고 올게요 다섯 번째까지 갈 것 같거든요 예비까지 가는 분량을 못 뽑겠어 이렇게 못 맞추면 분량 뽑을 자신이 없더라 다시 전화해 얘들 왜 이렇게 다니면서 힘들어 해 재녹화하자 재녹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니 근데 연습하신다고 해놓고 단결같이 아니 노래를 다 잘 알아 블루문까지 알 정도면 노래를 굉장히 잘 아는데 좀 이상하네 말 다 똑같아 안 들린대 장시현이 연결해 다른 남자 말고 너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다음 아 잠깐 네. 연결 마지막 날 전부 땡. 그니까요. 제거 방출. 치킨이 남아 돕니다 지금. 치킨 먹고 싶다. 야, 치킨 많지? 응, 치킨 너무 많아 지금. 네. 닭파티 한번 해야겠다. 캠파이어. 치킨 맛있겠다. 다른 DJ 말고 너. 인기 많다, 시현이. 네 명이면 오랜만이죠. 이 정도면 그냥 뉴스 틀지. 옆에 시현님이시죠? 네, 저 지금 전화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스스로 분위기가 많이 네. 다운돼 지금. 그니까요. 뭐 어떡하라는 거야. 네, 그럼 다음 도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지금 약간 소리가 울리는데. 네, 복도에 계신가요? 네. 네. 아, 슬리퍼 소리가 나요. 네, 화장실인가요? 네. 아, 저.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오늘? 독도실 혼났어요 떠들다가? 어, 네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운되신 분이 아니죠? 굉장히 시장인가요? 밖으로 나오셨나봐요. 네. 소음이. 네. 버스 정류장인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 죄송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현 학생. 일단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날이 안 좋은지 한 분도 정답을 못 맞췄어요. 네. 네 오늘 다 왜 이래 근데 오늘. 저기 앞에 계신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네. 기운도 없으시고 비관적이신 거예요. 혹시 민수 씨 알아요? 저기 시흥시 사실. 예. 네. 아 네. 그래요. 아 정말요? 네. 아이고, 네. 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그 주태는 다 들으면서 주신 네. 아나운서 다 좋아한다. 네. 노래를 다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시현 학생 화이팅 하시고 자 분위기 너무 다운됐나. 채팅창에서 오늘 4명 동반 입자란 말까지 나오고 분위기 있어요. 너무 다운됐다 지금 큰일 났다. 자 어디 구할 열어볼까요? 아 이분께는 노래 한 뭐 한 소절 부를 기회를 안 주시는 건가요? 내가 까먹었어요. 자 시현 학생 벽 보고 부르세요. 혼자 뒤돌아서 벽 보고 노래 부르시면 돼요. 아이 어 기회 안 가져가실 혹시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기회가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 노래 부르겠다고 얘기하시고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어디 구간 열어볼까요? 15초 아... 채팅창에 대한민국 20살이 이렇다니 네 의욕이 없어서 미래가 밝지 않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15초에서 16초까지 선택하신 구간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자 들렸나요? 저는 가수는 알겠는데 곡은 아직 좀 감이 안 오네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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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던져 보세요. 네. 제발요. 계속 독서실처럼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현 학생 정답 뭘까요? 네. 예? 허씨 미스 허씨 맞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결과는요? 아 아니고요. 네. 아 막 답답해서 힌트를 네. 막 드리고 싶어요. 막. 어떻게 다시 그냥 올라가실래요 공부하시러? 심지어 아까 노래도 안 부르셔가지고 마지막 기회예요. 예 네, 어떻게 노래 한번 부르고 갈까요? 오늘 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니죠? 아 80밖에 안 남아서. 그래도 이제 아... 80일만 고생하시면 네, 웃는 날 오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아 지금 우리 20살 우리 학생에게 우리 PD님의 지금 딜이 들어왔어요. 네. 구간 대신해서 노래를 바꿀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다고. 더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원하는 가수 한 명을 선택하시면은. 오! 야 20살에게 드리는 혜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만 좋아하고 있고 이 친구를 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환호를 왜 반응이 없으신 거죠? 시현 학생! 파이팅 하시라고 이제 수능 보셔야 되니까 담당 PD가 혹시 뭐 좋아하는 그 걸그룹이 있으면 그 노래 예. 지금 예, 세 명 중에서 세 그룹 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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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 씨. 에일리 씨 이제 이름 말하면서 좋아하는 환호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예. 큰 찬스인데. 저기 이제 자꾸 얘기가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저기 에일리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크게.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네, 굉장히 에너지 지금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되게 밝았어. 되게 밝았죠. 자 그럼 일단 그러면 에일리 씨 노래 중에서 듣게 될 겁니다. 마지막이고요.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굉장히 범위가 많이 줄었어요. 자 18초요? 28초요. 좋습니다. 28초에서 29초까지 구간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야, 네. 이거 되게 유명한 곡인데. 네. 네.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에일리 씨 노래 중에서 3, 2, 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발 결과는요. 네. 정답 뭐라도 얘기해 주세요. 내 몸에 손 대지 마. 자, 자, 결과는요. 네, 손 대는 걸로. 네. 자. 아니 심지어 내 몸에 손 대지 마도 아니고 그냥 손 대지 마요. 어떡해. 묶을게요. 이거 녹음이 안 됐어. 녹음이 안 됐다고요? 다른 분 연결해요. 이분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방송을 했는데. 네. 자, 아 이게 얘기를 하고. 네. 자 이거는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문제를 이분한테 내는 걸로 하죠 그럼. 어디부터 녹음이 안 됐어요? 이분 이분 처음부터요? 녹음 와서 이거부터 리코딩이 안 됐네. 기가 막히네. 노래 듣고 와가지고. 장시현님을 다시. 어 다시 한번 하자. 야. 아 이분한테 기회야 이분한테. 야. 난 내 몸에 손 대지 마. 어 난 그래서 누구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운 줄 알았어. 내 몸에 손 대지 마. 이거 확 씨. 자 찬스 없고 자기 소개만 하고 그냥 퀴즈 나.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어 우리가 얘기해 줘야지. 전화가 안 되는 거. 전화도 안 된다.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는? 아 네네네. 뭐 되는 날이 없다. 녹음이 안 됐대요. 잘못됐어요. 내 몸에 손 대지 마. 내 몸에 손 대지 얼마 손을 댔길래.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름 끼치니까. 남자들이 싸울 때 많이 듣는 얘기야. 내 몸에 손 대지 마.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꺼져. 왜 이렇게 꺼지라는 거야. 전화가 안 가네요. 전화가 안 된대. 내 몸에 손 대지 마. 잘. 전화기 꺼놓은 거 아니야 그 친구? 아, 뭐, 신호가 안 가네. 우와 되게 아이돌처럼 생긴 친구들이 지나가네요. 아이돌이지 뭐. 누구지? 전화원인가? 전 남자 아이돌 잘 몰라요. 전화가 안 돼? 자체가 안 돼? 전화 자체가 안 되는데. 띠띠 소리가 안 들리고 번호를 입력해도 손 통화가 왜 안 가요? 원래 왜 그러지? 그쵸. 101. 101.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막내 작가님 아. 울지 마요. 왜 이러지? 전화가 안 돼요. 아니 제, 아니 전화 연결하는 퀴즈인데 전화가 안 돼. 이게 왜 이러지? 그쪽에서 안 끊었나? 그럴 수 있어. 그쪽에서 안 끊었네. 그런 추측을 한다고? 아기를 가지고 안 그런 거. 얘도 안 돼. 뭐 건드렸나? 얘는 아예 먹통이야. 아예 올라간 것처럼 먹통이고. 여러분 전화가 안 된답니다. 난리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잘못됐죠. 오늘 뭐 카메라도 안 돼.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분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 혹시 전화 안 끊었어요? 이렇게. 여보세요? 아 처음부터 녹음 안 된 거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니까요. 걔 노래 또 들을 뻔했잖아 그러면. 어 배고파. 큰일이다. 네. 다이어트 되겠어요. 셀프 다이어트. 어 오늘 한 끼 먹었어요. 이거 좋아. 그러네. 왜 이렇게 배고픈가 했더니 한 끼 먹었다 한 끼. 많이 안 먹으면 피곤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가요? 어 그러네 오늘 한 끼 먹었어요. 아 네. 왜 이렇게 배고픈가 했다. 야 너 팔복이 진짜 가늘다. 링. 어. 어떻게 이렇게 가늘지?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키에 비해서 되게 가는 거지? 네. 아 그래? 오 진짜 가늘다. 깜짝 놀랐네. 키에 비해 발도 되게 작고 그래요. 이게 팔목이 아, 네, 괜찮아요. 기부스 풀면 이 정도 팔목 나오거든. 하고 있다가 근육 안 써서 이제 어. 완성돼요. 다시 한번 새롭게. 네네 그럼 시원 씨 다시 할게요. 네. 아 이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녹음이 안 돼서 다시 다시 하고 있다고. 아 이번에는 아까 좀 분위기가 쳐졌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예뻐? 또 안 돼? 전화 또 안 돼?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녹음이 안 됐어요. 네, 다시 다시 해야 돼요. 마치 다들 처음 들으신 것처럼 해주시면. 아니. 아 그냥요? 얘기 한다고. 얘기할 거야 다. 힘들다. 구조원에서 또 나와야 돼. 힘들어. 받아줘. 여보세요? 네, 시연님. 네, 여기 연결할게요. 네, 감사해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현 씨. 아, 열심히 퀴즈를 풀어 주셨는데 녹음이 아예 안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근데 아까보다 청년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어요. 네, 좀 목소리 약간 톤 올라갔어요. 톤이. 어, 두 번째 하니까 잘하시네. 네. 네.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녹음을 아니 다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어차피 청취자분들은 다 아세요.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현 씨 입장에서는 기회가 두 번 더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또 다운됐네요. 좀 좋아해 주세요. 환호 한번 네. 해주세요. 환호.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그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그래서 담당 PD가 어떤 그룹일지를 얘기를 하면, 네. 예, 그 그룹에 한해서 노래를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틀렸잖아요. 예, 계속 갑니까? 똑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아까 에일리 씨를 얘기하셨죠? 네. 못 들으신 분 계시니까 에일리 사랑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아, 진짜 아까랑 톤이 똑같다. 네. 1도 안 틀려졌어요. 아, 그래도 조금 늘어든 것 같은데요, 방송이. 자, 가보겠습니다. 시현 씨. 네. 어디 초? 구간? 네, 열어볼까요? 28초 좋습니다. 에일리 씨 노래 중에서 28초에서 29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에일리 씨 노래 28초에서 29초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아, 잘 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감이 안 오나요? 네. 그래요. 그래도 뭐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에일리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네. 네. 일단 가수 나와 있죠. 반은 맞춘 거고. 정답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네. 3, 2, 1. 정답은요? 노래가 늘었어. 자. 하나, 네. 둘, 셋. 네. 아까 그 맨 마지막 저희 녹음 안 됐을 때. 네. 마지막으로 외쳤던 제목이 내 몸에 손대지 마였죠? 내 몸에 손대지 마. 네. 그 가사. 아, 가사고. 원래 제목은 손대지 마. 어, 손대지 마인데, 네, 내 몸에 손대지 마는 아니고요. 네. 자,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네. 자, 어디 구간 열어볼까요? 잘 열어주세요. 30초요? 좋습니다. 30초에서 31초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버스가 너무 크게 지나간다. 버스에서 좀 떨어져주세요. 네. 좀 버스 이 정도면 거의 타야 되는 느낌 아닌가? 시현씨 조금만 떨어져주세요. 도로에서. 네. 버스 지나가면 특기예요 저희가. 괜찮습니다. 네, 양해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갔다. 갔죠. 갔습니다.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자, 29초 3초라 그랬죠? 아, 3초에 31초? 아니, 갈 곳이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맞추면 돼요. 자, 슬프던데 이렇게 웃고 있으면 어떡해. 자, 30초에서 31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시현씨 버스가 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맞춰야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아, 에일리의 UNI. 자, 혹시 UNI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와! 야! 와! 와! 시현씨, 축하드립니다. 네. 그만합시다, 이제. 네. 아이, 뭘 수능 때 쓰러 우리 지금 여기에 썼나요? 네. 여기에서 운이 터져서 수능 때 운이 더 터질 겁니다. 네. 시현씨, 고생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한 번을 풀면 한 마리를 걸고 한 마리를 더 가잖아요. 그만할래요, 이제. 네. 버스가 너무 자주 와. 네. 시현씨, 일단 화이팅 하시고요.
시킨 대로 맛있게 드시고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채팅창에 이제 뭐 재수한다고. 네. 방송도 재수하니까 잘 된다. 네. 아마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좀 힘들었 그 버스 지나가는 거에서 완전 네. 힘들었어요. 도로 사정이 너무 눈에 보였어요. 네. 참 여러 경우가 있네. 그래도 뭐 하나 받아갔으니까 좋죠. 네. 네, 참 그게 잘 들리네요. 저희가 이제 배태님이 방송하면서 방송사상 처음으로 버스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다 같이 기다렸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버스가 지나가길 다 기다렸다가 다 간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문제를 들었죠. 보통 이거는 라디오 꽁트에서 효과음으로 나오는 건데 네. 저희는 정말 현실 소리. 그리고 이제 딴 데를 가시니까 갈 데가 없어요. 참 어떻게 갈 데가 사면초가. 근데 네. 너무 말투가 되게 담담하셔가지고 진짜 갈 데 없는 말투였거든요. 이분은 근데 진짜 울 뻔했어요. 네. 한 마리 받아갔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진짜 너무 울 뻔했어요. 제가 울 뻔했어요. 갈 데 없으시다 그래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정말 고생하셨고 자, 한 분 더 연결을 해볼까요?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가뜩이나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전화기 붙들고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정류장 앞에서 쓰레빠 신고 전화기 붙들고 이렇게 버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울 뻔했어요. 아, 앞에 사고 났으면 어떨 뻔했어. 그러니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전화 또 안 돼. 비상.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늦으면 못 먹는데. 안 먹는 거지. 네. 내일 새벽에 부으면 안 되니까. 생방 어떻게 하긴 뭐 하는 거죠. 안 돼? 안 돼? 아니 여기 좀 천천히. 우리야 급해. 천천히 해 천천히. 전화기 다 때려 부신다. 부실 것 같은데. 녹화 우리 50분 떴나? 그런가 봐요. 아침 방송 뭐 하는 거야? 저 생생지 굿 모닝에 나오는 코너요. 너무 배고파요. 힘들어.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먹은지 몰랐어요. 프로네 프로. 자느라고 안 먹었나 봐요. 자는 게 낫지 먹는 거보다. 부분이? 나 생생 지옥촌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걸었어 그 사람한테? 시현 학생한테? 안 돼. 이쪽으로. 안 되네. 나이 여러분 여기 안 보여서 저기 난리예요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장난 아니야. 생방 시간 얼마 없는데 난리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생생 지옥촌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모닝 아이드? 네. 네. 데일리? 네. 데일리라는 거야? 네. 어떻게 일어나? 새벽 4시에 잘 일어나요. 그게 이제 눈 떴는데 아침에 폭설되어 있으면 잘못되는 거거든. 겨울에. 네. 아찔해요. 비 많이 오거나 눈 많이 오고 이러면은 저도 운전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오늘도 하고 온 거야? 네.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야? 아니 하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시 왔어요. 회사 이거 하러. 큰일 났다. 맞아요. 저 진짜 짧게 나오죠. 전화 안 받아? 네. 네가 받아 그냥.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저는. 옆에 있는 우이입니다. 네. 오케이.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 걸로. 서 연결을 해볼까요? 자 연결. 해볼까요? 자 연결. 좀 예고 있죠. 예고. 예고 좀 있게 있어요. 갈 데 없으시다 그래서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배디가 돌아옵니다 하는 거 같아요. 내일. 광고 전에 지금 여기 서죠 광고를. 클로징 하나 왔어? 자, 내일이에요. 내일은. 네. 그리고 예고. 한 번 더. 다음 주 더덕해지 쇼에는 배디가 돌아오고 이 끝에 이제 여기 끝인사에 내일 배디가 옵니다. 아, 고생했다. 이거 마무리 이거 읽으면 돼요. 다음 주 더덕해지 쇼에 배디가 돌아온다. 이것도 읽어요.
별 고생하셨고 자, 한 번 더 좀 더 있으면 욕하겠더라.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한 분이 이렇게 치킨을 가져가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마지막 날인데 아무도 치킨을 못 받아가시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했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다음 주 더더키즈 쇼에는 베디가 돌아옵니다. 베디가 돌아오면서 다시 시작되는 영화 퀴즈,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준비하겠습니다. 이 영화 좋아한다, 많이 봤다, 도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월요일 더더키즈 쇼 게시판에 말머리 JSA 달고 신청해주세요. 네. 미리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인사하네요. 자, 그럼 네. 지금 하려고 했어요. 네. 아, 혹시 그럼 영화 보셨어요? 봤죠, 20년 전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한번 이참에 다시 보시고 네. 도전! 신한균 씨 뭐 왔다 갔다 뛰어가는 거 기억나고요. 네. 거의 기억 안 나기 때문에 네. 아, 저거 다운받을 수 있나? 일단 봐야죠, 뭐. 아, 네. 초코과자... 아! 야, 이 정도 기억나는 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어렵다, 진짜. 역시 영화 더럽다. 퀴즈죠. 더럽다, 더러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정영국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거를 언제 봤어, JSA를? 20년 되지 않았나? 한 2000년쯤에 개봉하지 않았나? 거의 그치. 사람들이 너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사람들 100% 총소리 순서 맞추기래요. 90년대 것도 했고. 2000년에 나왔어? 오빠가 오빠도 한번 하자고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 아,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약간 기억난 것 같아요. 이 노래 진짜 좋았는데. 저 클로징 갈게요. 첫눈처럼 가겠다. 가요? 마지막. 첫눈처럼 내일 이후에 가겠습니다. 네. 네,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주신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주텐 마지막 시간입니다.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은근 기다렸던 베디가 돌아오니까요. 내일 베디도 격하게 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에일리 씨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대성재 꿈꾸세요. 아까 이따가 다시 거죠 오프닝. 내일 하는 거 내일 9시 반에 할래? 시간 안 되잖아. 내일 9시 반에? 네네 괜찮아요. 저 내일 오전에 딸이 있어서. 어 담배 피고 와야겠다. 나 10시 5분까지 오면 되지? 어. 저 그럼 급하게 해요. 자 사진. 나 진짜 정신이 없는데 제 이거 캡처 좀. 머리 좀 봐 미역요게 됐어. 하나 둘 셋. 됐어. 이것도 찍어 기념으로 찍어놔야겠다. 담타. 난 떨어질 뻔. 담배 타임. 기자야? 왜 이렇게 찍어? 아니, 왜 자꾸 내 얼굴이 나오지? 천이가 계속. 제 친구가 낮에도 난리 여기. 아 웃기다. 됐어. 아. 인스타. 인스타. 이따가 오빠 맞춰서 오세요. 저도 빨리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꺼? 이거요? 아 이거 끝. 아이고 여기 너무 크다 제가. 아니 저 바탕화에 저장해놓을게요. 저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승강장에서 한번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